3명 이하의 개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장소는 핵가족이나 사냥 파티와 같은 특수작업 그룹을 위한 임시 캠핑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안데르탈인의 무리는 계절에 따라 특정 동굴 사이를 이동했으며 이는 특정 음식과 같은 계절 재료의 잔재로 알 수 있고 그들은 세대를 거쳐 동일한 위치로 돌아왔으며 일부 거처들은 100년 넘게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. 네안데르탈인은 일반적으로 동굴 거주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그들의 본거지는 동굴이지만 레반트에서 동시대에 거주했던 동굴 근처의 야외 정착지는 이 지역에서의 네안데르탈인의 동굴과 야외 정착지 사이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장기간의 야외 거주지에 대한 증거는 이스라엘의 아인케시시 유적지와 우크라이나의 몰도바 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네안데르탈인은 평원과 고원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야외 유적지는 일반적으로 생활 공간보다는 토축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.